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밀리 존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제가 뭘 들고 왔냐면 11월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어요. 자, 세월이 엄청 빨리 흘러서 벌써 11월과 12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 한살더 먹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11월과 12월을 잘 보내시고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방송을 매번 들어와서 보시는 우리 조회하고 계신 분들이죠. 분들께 제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조회수는 높은데 구독률이 낮아요. 자, 그래서 저희 타로 뉴스가 점점 더 성장하고 크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타로 뉴스를 엄청 발전시켜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픽업카드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놓아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월에 나에게 일어날 일은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아서 자, 조금 목소리가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서 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보이죠? 잠깐만요. 되셨나요?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부터 제가 해석을 드릴게요. 자, 이 카드 여러분 보이시죠? 자, 이 카드는 지금 10월의 상황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이제 11월로 넘어갈 거잖아요. 자,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10월의 상황이 여자가 칼든 카드 같았어요. 자, 그래서 뭔가 여성분이 결정하고 결심하고 뭔가 결정을 내리려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서 있는 여성분이 어떤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쨌든 10월 달에서 12월 넘어가는 기운에서 내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가 우선은 떴고요. 거기에 이제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11월 달에 일어날 일 중에서 보게 되면 남자의 어떤 관한 사항이 떴죠. 자, 그러면 매달려 있는 남자가 있고 거기에 힘을 가진 남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전반부로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이 전반부에서는 약간 고민을 하면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 후반부가 아니라 중반부쯤 됐을 때 첫째 주, 둘째 주쯤 됐을 때 어떤 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뭔가 어떤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남성에 관한 사항들이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첫째 주에는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 둘째 주에는 뭔가 결정이 되면서 남자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능력에 관한 사안들이 둘째 주에는 있고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보게 되면 뭔가 미진하면서 약간은 이 미진하면서 자기 것을 보는 누군가 나의 것을 훔쳐가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카드가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말에 갈수록 요게
고민에 관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1번에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 지금 10월에서 11월로 넘어오는 기운은 요 본 것처럼 여성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넘어오긴 하는데 여기 달로 접어들게 되면 영향력으로 본다면 약간은 남성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마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속에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속에서 어떤 남성의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도 남자가 칼을 들은 카드가 보이죠. 자, 그리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봤을 때 여기도 지금 봅시다. 이게 카드가 봅시다. 이렇게 하면 10개 카드인가요? 소드 10이네요. 그러면은 이 카드는 마지막에 어떤 마감이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작은 이번에 10월달에서 11월로 넘어가는 기운 자체가 마감의 기운으로 시작을 하시고 마지막에 11월에 끝이 되었을 때 뭔가 결정이 내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확실히 확정이 나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가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고민하고 약간은 그런 어떤 결정에 관한 고민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이게 결정과 끝이 이번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중간에서 망설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11월에 일어날 변화는 끝과 마감이 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남성이 좌우되는 그 뭔가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번 달이 상당히 좋아요.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들어가는 기운 자체가 펜타클을 돈 한 개. 근데 하지만 하늘 위에 돈이 크게 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큰 제안, 큰 돈이 나에게 오면서 어떤 좋은 기운 자체를 안고 11월로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방을 얻거나 아니면은 큰 어떤 제안에 들어가거나 큰 사업에 들어가거나 큰 돈이 나온다고 했거나 어쨌든 좀 큰 금전 운을 가지고 11월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첫째 주는 끝과 뭔가 마감이 있는 거고 끝과 마감이 첫째 주죠. 그래서 초반부죠. 끝과 마감의 어떤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좀 큰 변화가 그 다음 주가 되죠. 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둘째 주에는 데빌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그렇게 되면 매여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내지는 좀 답답한 풀리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둘째 주에는 펼쳐질 것 같아요. 데빌 카드가 뜨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셋째 주가 컵 10개가 뜨면서 이 카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자, 컵 10개가 뜨고 100조가 있죠. 그러니까 가정의 만족이라든지 감정의 만족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으로 해서 꽤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이 컵 10번의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가 됐을 때 오히려 굉장히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의 카드가 뜨는데 제가 볼 땐 이 고민은 큰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고민의 카드 같이 보이거든요. 이 카드는 헐미 카드입니다.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셋째 주가 가장 좋고 넷째 주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크게 나쁘지는 않다 보이고 자, 그 속에서 아마 새로운 제안을 해오는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는 새로운 감정이 들어오는 사랑과 이번 달에 인연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컵에서 고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감정의 잔을 들고 오는 남자가 나에게 어떤 인연의 인자로 다가올 수 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제안도 있을 수 있다. 자, 그거
긍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게 마지막에 성취하는 것이 펜타클 킹입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돈을 들고 있죠. 왕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이번 달 11월에 가장 큰 결과물을 얻을 것은 킹 펜타클이 됨으로 해서 다둘다 이렇게 보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카드가 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금전적으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달 중간중간 흐름으로 봤을 때 뭔가 안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매여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있지만 그리고 약간은 달 말이 됐을 때도 어떤 고민을 하거나 자, 그런 카드가 뜨기는 했지만 분명히 새로운 제안과 금전적인 성과물과 그런 아주 좋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다. 자,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번 달 어떻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난다. 상당히 좋다. 아시겠죠? 자, 우리 2번 선택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자,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그렇게 메이저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달에는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거 보세요. 자, 엄청 10월 달이 바빴다 이 말이에요. 일도 많고 거기다가 아이디어도 많고 그리고 여러 군데 갈 때도 많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할 일도 많았고 자 그래서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기운 자체가 뭔가 할 일이 많다 자 그런 상태가 기운으로 10월에서 11월로 자 넘어갔습니다 넘어왔고요 거기에서 첫째 주로 보면 초반기로 보면 돈이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좋아요 자 좋은 자이 10월의 결과물이 어쩌면은 10월 초반에 11월 초반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10월 첫째 주에 어쩌면 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그런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둘째 주에도 어떤 뭔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공부를 배운다든지 팀워크로 움직인다든지 하면서 그 결과물도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셋째 주에는 뭔가 생각이 많아. 여자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셋째 주쯤 됐을 때 약간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두 가지 상황으로서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아마 셋째 주쯤 됐을 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독자분이 뭔가 지금은 결정을 내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드와 조합을 해보면 이상하게 셋째 주에 생긴 의문이라든지 비밀이라든지 그게 조금 갈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자가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을 가리고 있죠. 자, 그리고 막대기가 칼이 8개가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상황에 둘러싸여져 있다. 또는 내지는 구독자분에게 주도권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셋째 주쯤 됐을 때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셋째 주에 어떤 의문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들게 되는 일은 크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새로운 돈과 연관되면서 작은 금전의 결과물이라든지 금전적인 어떤 수확물이 많지는 않지만 수확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이 카드를 제외하면 어쨌든 이세 개가 전부 다 금전운을 상징하는 카드고 셋째 주만 제외하고는 다 실용적이고 실속적이면서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가족이라는 다 같이 만족하는 어떤 게 대두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가족이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일이 어쨌든 달이 됐을 때 등장할 것 같고, 그 속에서 어떠냐면 결과는 진짜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 이번 주에는 바쁘기도, 넘어올 때도 약간 바쁘기도 했지만, 달 말로 가보면 이상하게 좀 답답함이 있어요. 내가 어찌 할수 없는 답답함, 그리고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답답함, 자,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자, 12월 달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 이 카드로 봤을 때.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결과는 나쁘지는 않은데, 왜? 이 카드가 감정의 카드가 떴거든요. 좋은 카드가 떴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이게 소드 8번이거든요. 칼 8번인데, 그럼 이 카드는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함이라든지 뭔가 좀 찝찝하다, 아니면은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느낌이 들므로 해서 다음 달로, 12월 달로 자,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어날 변화는 금전적인 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약간 사생활적인 면이나 자, 그런 면에서 물음표를 가지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자, 생각이 듭니다. 3번 선택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4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보세요. 자, 잔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10월 달에서 11월 달로 넘어가는 거에서 새로운 잔이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와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제안, 뭔가 기분 좋은 일. 자, 술을 한잔 마실 수도 있는 일이죠. 자, 그런 일이 마감으로서 11월 달로 넘어가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어떤 감정적인 제안,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 카드가 그 카드를 안고 11월 달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11월 달에는 내가 갔던 곳을 다시 가야 돼. 남겨두고 10월 달에 만약에 어떤 정리가 덜 됐다면 우리 11월 달에 가서 정리해야 하고, 자, 오히려 그냥 11월 달에 내가 가볼란다 하는 것은 이번 달에는 정리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달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떠나고 있죠. 자, 그래서 컵 8번이기 때문에, 이거는 컵을 두고 떠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에 두고 떠난 거는 와서 정리한다. 자, 이번에 떠나는 거는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야 한다. 자, 그래서 두번 끝에 뭔가 정리되면서 마감되는 카드를 이 카드는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주가 그럴 것 같고, 자, 둘째 주에 다시 잔이 흐릅니다. 따로따로 뽑았는데 둘째 주에 또잔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번 달에 감정에 관한 사안이 굉장히 좋아요. 감정선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주도 굉장히 감정적인 만족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끌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자, 셋째 주가 내가 원하는 완성점이 보인다. 이건 월드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셋째 주가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이루고 싶다, 가고 싶다, 어디로 가고 싶다 하는 그 완성점이 흐르는 것이 셋째 주다. 그래서 셋째 주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가 꿈꾸는 세계, 그 세계 이룰 수 있자가 셋째 주가 되죠. 4번 구독자분들. 자, 그래서 셋째 주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주로 봤을 때, 말로 갔을 때 봤을 때, 펜타클이 정지된 모양이기 때문에 마음은 같으나 뭔가가 정지되어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금전적인 수확의 면에서 다음 달로 기다리는 게 계신다면, 조금 기다리게 되면 12월 달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달로 미뤄서 한번 기다려보자가 되고, 자,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 약간 비열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여기에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데, 여기는 정말로 이 떠나가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기만 칼세 개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4번의 구독자분들은 어떤 거냐면 비열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열한 사람 버리고 보세요.
자, 벌이 부고, 벌이 분다는 뜻이 뭡니까? 자, 마음을 잘 정리를 해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잊어버린 거는 깨끗이 지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암이 됩니다. 암. 자, 그래서 질환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건질 수 없는 거, 더 이상 고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버려줘야 됩니다. 자, 근데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된다? 용서. 미워하면 내 마음의 병이 되니까 용서하면서 버려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버려야 하는데 용서하면서 버려야 될 우리가 봤을 때 나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도 결과물은 어땠습니까? 축하하고 행복해하는 카드죠. 자, 그래서 우리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잔으로 시작해서 행복으로 끝나는 그 뭔가가 있다. 자, 근데 그 속에서 탁, 요렇게, 버려야 할 어떤 사람이 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자. 아시겠죠? 4번 선택하신 분들. 자, 그러면, 자, 행복해진다. 자, 이번 달 그래서, 감정에 시작해서, 행복한 마감으로 끝나는 아주 행복한 한 달이다. 11월 달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또 볼게요. 자, 5번은, 요 귀여운, 자, 귀여운 카드가, 이렇게 막 고민하는 카드 뜨긴 했는데, 5번의 결과물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자, 제가 쭉 읽었는데, 3번을 제외하고는 11월 달에 일어날 변화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총운으로 봤을 때 보세요. 자, 요, 억수 귀여운 복장을 한 여자가, 자, 이게 보면, 7개인가요? 컵 8개죠. 컵 8번인데 컵 8개를 두고 어디로 갈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카드는 어디를 떠났다가 어디를 떠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카드가 되는데 컵을 이렇게 예쁘게 세워 놓고는 뭔가입니다. 자, 뭔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와서 뭔가 완성점을 이루어야 되는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번 만에 와서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이 카드가. 자, 그러면 한번 떠날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자, 두번 떠날 때는 완전히 떠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여기로 넘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약간 여행의 기운도 좀 있고 뭔가 마감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인 듯한 기분이 조금 드는 느낌의 카드를 안고 자, 11월 달로, 자, 우리 5번 구독자들은 넘어갑니다. 자, 거기에서 첫째 주는 엠프러거든요. 남성의 권위, 그리고 문서운, 남자와 관련된 것, 그리고 어떤 권위 있는 집단과 관련된 운이 떴어요. 그래서, 문서운 좋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남성과도 관계된 거에도 이 러브 카드가 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고집은 엄청 세신 분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왕이기 때문에 잘 보호해 준다. 자,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주가 되었을 때는 고민이 많아요. 자, 그래서 둘째 주, 셋째 주가 고민이 많으면서 일도 많아. 자, 그래서 둘째 주에 어떤 고민이 되는 일을 셋째 주에 뭔가 이루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달빛이 계속 비칩니다. 이 카드 안에. 자, 그래서 이루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에 고민을 셋째 주에 우리 5번 구독자들은 마감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넷째 주가 됐을 때 템퍼런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소통하라, 대화하라, 해외 가라, 여행하라. 자, 그런 어떤 키워드를 간직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넷째 주가 되면 더욱더 좋은 어떤 달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넷째 주가 됐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원래 연말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운이 될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서, 누구를 소중히 해야 되냐면, 원래부터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 자, 말과 이 남자는,
새로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랜 동안 만나서 익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 조금 질리고 내지는 뭔가 이 사람한테 신선한 것도 없고 잘될것 같지도 않고 자, 그래가지고 약간 실망한 듯한 느낌을 가지지만 그거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으니까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어쨌든 조금 믿어주는 마음으로 내 주위의 분을 믿어주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게 되면 올 이번 달 말에 기다리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리로 자, 그리고 열심히 내 주위에 좋은 사람과 살아가는 카드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에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자, 러브죠. 자, 그래서 우리 5번 구독자분들은 마지막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좋은 어떤 사람과의 소통, 내 좋은 사람들과 감정의 소통 등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올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으로 하게 되면 소통하고 서로 어떤 잔을 나누고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것 같으니까 자, 날 말로 가면 러브카드 에너지를 받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5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니까 10월 달에 11월로 넘어가는 기운은 어디 떠나고 싶다, 떠나간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11월 달을 시작할 기분이 드는데, 하지만 마지막에는 서로 소통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 자, 새 것이 아닌 예전 것에서 사랑하고 다시 아껴줌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달의 기운을 맞이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1번에서 5번까지 11월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픽업 카드로 1, 2, 3, 4, 5번으로 자,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근데 크게 나쁜 게 없어서 정말 좋아요. 자,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자, 저희 타로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로 운세를 업데이트 하거든요. 자, 심성수로 보는 11월의 운세도 업데이트를 할 거고, 별자리 운세도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그것도 한번 내가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자, 운은 합쳐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체크하게 되면 아주 좋은 방향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로. 자, 그러니까 우리 타로 뉴스 구독자분들, 자, 11월에도 행복한 일 많이 벌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합니다 하는 좋은 언어와 대화를 자, 많이 나누는 날들 이어지시기 바랍니다.